오늘 만들 음식은 소윗 병진의 딸기 찹쌀떡 먹방.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일단 재료 소개부터 시작할까요? 역시 딸기 찹쌀떡 하면은 일단은 딸기 요 예, 먹다 남은 건데 오늘 쓰려고 딱 남겨놨었어요 일부러. 따단! 괜찮아요. 이건 요 정도 상태인데 괜찮아요. 아직 먹을만합니다. 그리고 이거 영양갱 요거 판매하길래 이마트 가서 사왔습니다. 곰팡이 있다고? 헐었다고? 잠깐만 유리! 아니 나는 이거 아니 딸기 이거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과일 못지? 맞네. 오늘 딸기를 제외한 과일 찹쌀떡으로 메뉴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모든 과일 이거 할인하길래 구매해 왔습니다. 감자 전분, 찹쌀가루, 소금, 설탕 이렇게 두 가지 있으면 돼요. 썩은 부분만 도려내서 먹으라고? 아니 먹어도 된다고요 이거? 그러면 하나 빼고 먹을게요. 얘는 좀 무섭게, 얘는 좀 많이 무섭게 생겼어. 제가 먹으면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한번 씻어야 되죠. 이거 과일들. 맛있네. 과일도 이거 씻으면 되죠? 그래도 한번 헹구는 게 좋을 듯. 알겠습니다. 과일 다 씻었고 깎은 거는 헹구지 말라고요? 아 이거 깎은 거는 이거 씻으면 안 되는구나. 일단은 딸기 꼭지부터 좀 다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다 잘랐다. 자 이게 보면은 지금 과일이 너무 많아요. 과일이 잠시만요. 이거 그 찹쌀떡 만들면은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과일만 먹으면 또 입 심심할 수 있으니까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해주신 이 홈런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기 이렇게 이제 돌려먹으면서 과일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거 전자레인지에 180도 3분 우유부터 좀 마실까? 목이 말랐어. 일단 딸기부터 한입 먹어볼까요? 짜잔! 핑크 딸기! 원래 요런 게 또 익어가지고 더 맛있어! 뭐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무섭게 나가지고 근데 딸기 맛있다! 아 폭탄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? 과일 맛있네. 이게 물로 식은 파인애플. 딸기, 포도, 사과하고 파인애플이에요. 그리고 우유. 이게 여러분들 이게 향이 일단 되게 좋아요. 이 홈런볼 안에 들어간 이 초코가 아몬드 초콜릿? 약간 그런 건가? 구워졌는데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게 되게 맛있게 잘 됐습니다. 잘 뜨거. 지만 먹고 유리님. 아 유리! 유리는 세 개만 먹는데요. 이게 홈런볼이 에어프라이기 구우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안에 초콜릿은 녹고 가쪽에 과자는 좀 더 바삭해져 있어요. 따뜻한 초콜릿이 너무 좋다 해야 되나? 한번 단면 갈라서 보여달라고요? 이거 보이나? 이거 보이나요 혹시? 이 정도면? 유튜브로 보시면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과일 지금 몇 개 남았나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딸기 8개 포도 7개인데 하나 먹어서 짝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과 3개 파인애플 4개 남았는데 사과도 하나 먹어서 짝수 만들도록 할게요. 딸기 물은 거 먹으라고요? 얘 그냥 핑크색 덩어리. 얘 핫핑크 이 친구 좀 먹어야겠다. 포도도 두 개씩? 찹쌀떡 반죽 이제 해야죠.
딸기 꼭지를 제거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. 양갱이 근데 내가 본 곳에선 이거 중탕하라 돼 있던데. 영양갱 이거 저는 비닐팩 안 쓰고 중탕을 할게요. 자 이거 양갱이 양갱이 왜 이리 증노. 이거 이제 으깨야 되거든요. 아무것도 없이 으깨나 이거? 이거 뭐 우유 같은 거 넣어야 되지 않나? 중탕 좀 시켜놓겠습니다. 여기 양갱이 중탕 시켜놓고 찹쌀가루 한 스푼, 두 스푼. 아! 오케이. 아유 지훈씨가 내가 이래 고생이 많다. 이 설탕 티스푼, 한 티스푼, 두 티스푼, 소금 조금. 섞어주래 이거. 이제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 80ml를 넣고 올라간다. 83이다! 물 좀 더 넣어도 돼요. 괜찮아요. 근데 이거 잠깐만,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반죽이 되나 이게? 물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? 서걱서걱한데? 소리 봐! 하다 보면 뭉쳐진다고요? 이거 손으로 해야 됩니까 혹시? 에라 모르겠다. 일단 해봐. 아 그래. 야 따뜻하네 물이. 뜨겁다. 먹고 이거. 야 뭉쳐진다. 와 대박. 뜨거운데 뭉쳐져요. 역시 찹쌀은 손맛이지. 근데 이거 내 엄지도 이거 찹쌀떡에 엄지 찹쌀떡인가 이거? 좋아요. 좀 잘 됐어 오히려. 전자레인지에 2분씩 돌려서 반죽을 익혀주래요. 그리고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랩으로 감싼 뒤에 포크에 구멍을 내준다. 여기에다가 이제 옮겨 담을게요. 이거 랩으로 싸서 저 하래요. 랩을 씌워줍니다. 구멍이 좀 뚫린 것 같은데. 두 장 이렇게. 원래는 한 번만 감싸도 됩니다. 저 구멍 뚫려가지고 두 장으로 감쌌어요. 젓가락 가지고 여기를 이제 한 1분씩 2회를 돌려. 와 팥은 끝났어요. 오 지금 얼추 떡은 다 된 것 같아요. 보니까 오야 뭐야 떡에서 뭐 국물이 나오네 이거. 이거 식히고 나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거 식히는 동안 맛간을 이용해서 안 그래도 이마트 가니까 마라 감자칩 있더라고. 그래서 오늘 요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요거 좀 맛보도록 하죠. 마라 맛이 나는 감자칩. 근데 왜 이래 과자가 눅눅하지? 기분 탓인가? 아니 이게 마라가 들어갔으면 눅눅한 건가? 바삭한데 뭔가 은근슬쩍 눅눅한 그런 느낌. 마라 소스가 기름져서 그런가? 신박하군요 과자가. 여기까지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슬슬. 가쪽은 이미 좀 굳었네. 이거 큰일 났다. 근데 이거 왜 이래 비닐에 잘 붙어 이거. 비닐장갑 끼면 안 되겠다. 역시 요리는 손맛이지. 이거 한 입 먹어보라고? 떡이야.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전분가루를 밑에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해서 여기다가 묻혀요. 이렇게 또 묻히니까 애들이 좀 들쫀득거리기 시작했어. 자 이렇게 이제 떡이 완성됐으면은 과일 다 들고 와. 과일 일단은 여기 이거 팥을 감싸야 되거든요. 야 이거 근데 이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손으로 뜯어가지고 이거를 맞겠지 그게?
물기 제거가 안 돼서 안 묻잖아요. 아. 오, 씻지마, 씻지마, 먹어. 이거 좀만 더 중탕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큰일 났다. 떡 굽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. 하나하나 일단 물기 제거 빨리 할게요. 떡 반죽 하나씩 떼라고? 떡 반죽 이렇게 다 떼놨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주 그냥 적셨어, 적셨어. 손을 펼치고 떡 반죽을 얹고 그다음 팥과일을 얹으라고? 일단 떡부터 좀 넓게 펴야 될 것 같아, 내가 보니까. 일단은 그게 중요하네. 저 파당금 있잖아요. 파당금이 진짜 중요하네. 파당금으로 감싸는 게 제일 하드해, 이게. 이거 파당금 좀 감싸고 오겠습니다. 자, 잠깐 기다려주세요.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그냥 먹을게요. 아, 떡이 다 굳었다. 굳었으면 살짝만 전자레인지 돌리라고요? 물기 살짝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근데? 괜찮아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펴가지고. 아, 근데 얘는 내가 두 개밖에 안 뭉쳤어. 그래가지고 이거 포도 떼가지고 넣고 마무리가 좀 좋지 않네. 아, 됐어. 얼추 됐어. 여기만 안 보면 돼. 이렇게 놔두면 되거든요. 이번에 딸기 갑니다. 이번에 딸기. 여러분들은 이거 만들어서 드시지 마세요. 그냥 사드세요, 사드세요. 이게 무슨 고생이니. 근데 이거 좀 작다, 뭔가. 떡이 좀 작다. 물 샌다, 물 샌다. 맛있다, 맛있다. 오케이. 성공죠. 딸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, 이게. 이게 신선한 딸기여야 되나봐요. 이게 그 뜨거운 거랑 만나니까 진짜 눌러지나봐. 여기 있는 요 세 개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지옥 비주얼. 야, 이거. 자,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얘는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생겼네요. 지옥에서 돌아온 딸기부터. 소위 병진에서 이름을 바꾸자. 한식 병진 해가지고 김치찌개 만들어 먹자. 나 김치찌개는 좀 자신 있어.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식 병진. 아, 정말. 가볼게요. 빠이빠이.